오산시가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영 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지난해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허술한 행정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혈세만 낭비한 건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산시에 있는 이른바 내산미동 테마파크입니다. 미니어처 빌리지를 비롯해 드라마 세트장과 경기도 안전체험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이후 방치돼 있던 부지가 관광지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산시는 지난 2021년 66억 원을 들여 테마파크와 인접한 땅 8,800제곱미터를 매입해 200여 명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방문객 폭증으로 테마파크 내 기존 주차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추가로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안전센터랑 그 미니어처 빌리지 뭐 그런 거 이제 수요에 따라서 주차장이 좀 협소할 수 있어서 이제 그쪽 앞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영 주차장 이용자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운영 수익을 알아보니 채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수입이 있었어요? 3인 공영 주차장이 작년에 이제 실제 시세적으로 그 700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을 얻은 거거든요. 700만 원이요? 네. 계산해보면 하루에 2만 원도 안 되는 수익을 낸 겁니다.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업자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주차 수요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 시 혈세가 그냥 놀고 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공영주차장 수익이 턱없이 적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테마파크 방문객이 많지 않았던 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영주차장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오산시가 어떤 개선책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